제8장 확실한 방식으로 생각하기. 제6장으로 돌아가서 집을 생각해냈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정신적인 상상을 형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주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불분명하고 흐릿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물질에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의 일반적인 욕망만 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하고 볼 것을 보고 더 많이 살고 싶다는 소망만 갖고 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면 알파벳 문자를 순서대로 보내서 그가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으며 무작위로 사전에서 단어를 선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관된 문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 문장은 무언가를 의미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물질의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일관된 진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명확해야 합니다. 혹은 어떤 것을 하려고, 가지려고, 혹은 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면 그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정신적 이미지는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며 항해사가 배를 항해 죽인 항구를 마음에 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침반의 바늘처럼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 연습을 하거나 기도와 확인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지정하거나 고향 곳에 들어가거나 특별한 일종의 오컬트 트릭을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쁘지 않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강하게 원하기만 하면 실제로는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자가 되길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한 그 욕망이 목표에 집중하는 것처럼 강한 힘이 없다면 이 책에서 제시된 지침을 따라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방법들은 부를 원하는 욕망이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나태와 편안함을 이기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림을 더 명확하고 명확하게 만들면 그만큼 당신의 욕망은 더 강해질 것이고 욕망이 강할수록 원하는 것의 그림을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비전 뒤에는 그것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인 표현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 뒤에는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무적의 동요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에 대해 정신적으로 살아라. 그것이 물리적으로 당신 주변에 형성될 때까지 정신적인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즉시 완전히 즐기세요.